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남자 1500m 자유형 결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레인 이탈리아의 필리포 베르토니, 이어서 1레인 일본의 나카미츠리오, 7레인은 미국입니다. 네이선 스토버타. 1레인 미국입니다. 루크 엘리스. 6레인은 중국의 장잔슈오. 3레인은 튀르키예 아미르 바트루 알바일락. 5레인은 루마니아입니다. 블라드 스탄쿠. 4레인은 튀르키예 쿠지 톤첼리. 자신의 치기 기록은 14분 54초 16의 기록입니다. 예선에서는 슬로우 히트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준우 선수가 15분 01초가 나왔는데요. 이 선수들과 기록을 합산해서 메달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준결승 기록만 놓고 본다면 뭐 김준우 선수도 일단은 이 선수들의 기록을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가 분명 있겠어요. 맞습니다. 1500m는 타임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전에 뛴 선수들과 이제 패스트 히트 선수들의 기록이 합산한 기록이 전체 기록이 됩니다. 네. 자, 화면 위쪽에 지금 김준우 선수의 슬로우 히트에서 상대적 느린 조에서 이제 레이스를 이어갔었고요. 15분 01초 94의 기록을 마크하면서 이제 이 8명의 선수들의 기록과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순위가 가려집니다. 출발했습니다. 남자 1500m 자유형 결선입니다. 1500m는 가장 긴 종목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제 빠르게 페이스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페이스를 이제 1500m 운영하는 거를 좀 사람 선수들이 계산해서 하게 됩니다. 네. 준결선 기록 일단 쿠제이 툰찰리 선수가 일단 가장 좋은 기록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가요. 네, 맞습니다. 제일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김준호 선수와는 6초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1500m 경우에는 페이스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 기록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많이 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선두는 1레인에 나카미츠 레오 선수고요. 지금 선두와 최하위 선수와의 격차는 대략 2.7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초반 페이스를 잡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29초 5대 기록으로 100m 턴을 했습니다. 네. 역시 1레인이 계속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2위권의 툰첼리 선수, 튀르키예 국적의 선수고요. 그리고 바로 옆레인의 같은 국적 튀르키예의 알바이라크 선수도 선두권을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1500m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페이스를 어떻게 잡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수들이 자신의 페이스를 따라서 가지 않고 좀 빠르게 초반부터 빠르게 하는 페이스를 따라가다 보면은 후반에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툰첼리 선수가 선두로 올라왔고요. 그 옆레인에 있는 지금 5레인의 스탄크 선수가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29초 9대 페이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김준우 선수도 29초 후반대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들과 비슷한 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슬로이스트 히트에서 김준우 선수가 또 1위였으니까요. 네, 충분히 한번 좋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패스트 히트에 있는 선수들의 200m 턴 기록은 1분 56초 96의 기록으로 턴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김준우 선수는 1분 55초 99의 기록으로 200m 턴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초반 페이스는 김준우 선수가 더 빨랐던 거군요. 현재 페이스로는 김준우 선수가 1위 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4레인이 치고 나갑니다. 250m 턴을 했습니다. 툰첼리 선수. 이 선수가 만약에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요. 튀르키예 선수 최초로 주니어 선수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0초 초반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선수가 옆에 붙어서 지금 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툰첼리 선수와 또 동국의 알바이라크, 이렇게 튀르키예 두 명의 선수가 1위와 지금 3위고요. 그 사이에 루마니아의 블라드 스탄크 선수가 있습니다. 300m 턴 구간 했고요. 30초 초반 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선수들마다 각자 영법을 좀 다르게 하는 선수들이 보이는데 지금 두 선수들은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킥을 차면서 지금 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선수들 보면 킥을 조금씩 아끼면서 하는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선수들의 경우 초반 페이스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후반까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킥을 아무래도 덜 차게 되면은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절약이 되는 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킥을 덜 차고 상체로만 좀 길게 가게 된다면 체력을 조금 아낄 수가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킥 숫자를 올려서 전체적인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외국 선수들의 경우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초반부터 끝까지 단거리 영법으로 구사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손철이 선수가 선두자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스탄크 선수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올해 7월에 펼쳤던 주니어 유럽 선수권에서 당시에도 이제 800m와 1500m에서 맞붙었었는데요. 당시에서는 스탄크 선수가 은메달이었고 툰첼리 선수가 동메달을 800m에서 따냈었고 1500m에서는 툰첼리 선수가 금메달, 또 은메달은 스탄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400m 턴 구간에서 지금 450m까지 가고 있는데요. 400m 턴 구간은 지금 57초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김준호 선수는 3분 56초 17의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김준호 선수가 1위 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격차가 조금 나죠. 이제 툰첼리 선수와 스탄크 선수가 2파전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선두권에서 같이 경쟁을 벌였던 튀르키예의 알바이라크 선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계속해서 붙어서 페이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힘을 쓰게 됐을 때는 이 뒤에 있는 선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또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적용 포인트가 되고요. 네. 뒤에 있는 선수는 힘을 쓰면서 따라가지는데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두 선수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툰첼리 선수와 스탄크 선수의 차이는 이제 50cm에서 60cm 조금 더 이제 차이를 벌리고 있는 툰첼리 선수인데요. 아, 그리고 옆에서 따라붙고 있는 알바르크 선수는 지금 선두와는 4.5m 차이. 3레인과 2레인, 또 1레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6레인, 7레인, 8레인 장잔슈어와 수조보타, 베르토니 선수는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네, 지금 600m까지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아직 1500m 경기에서는 초반 레이스입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피치수를 조금 빠르게 돌리면서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페이스가 끝까지 유지가 될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톤첼리, 스탄크, 알바이라크 순으로 현재 1, 2, 3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위에 지금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선수가 지금 2레인의 루크 엘리스 선수고요. 5위가 1레인의 1번 나카미츠 리오 선수입니다. 네, 지금 4레인의 선수가 페이스가 600m에서는 5분 57초 62의 기록으로 지금 턴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김준우 선수는 5분 56초 12의 페이스로 600m를 턴을 했습니다. 네. 툰첼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도 8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땄었고요.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올해 7월 주니어 유럽 선수권에서는 1500m 자유형 금메달과 800m 또 자유형 동메달까지 따내면서 장거리 종목에서는 굉장히 그 눈여겨볼 만한 선수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툰첼리 선수 페이스가 정말 좋은 선수인데요. 아직 16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을 저렇게 조금 빠른 스퍼트로 끝까지 유지하는 게 특징인 선수이거든요. 네. 지금 페이스를 29초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00m 지점도 가장 먼저 턴을 했습니다. 6분 57초대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스탄크. 3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2레인에 있는 루크 엘리스 선수가 올라왔고요. 지금 1레인과 2레인, 3레인, 나카미츠 료와 루크 엘리스, 에미르 알바이라크 선수는 3위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1500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후반 페이스가 좋은 선수들은 충분히 이 간격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네. 또 한 번의 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15번의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지고 있고요. 지금 4레인의 춘철희 선수는 29초 후반대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스도 이제 절반 이상 흘러갔습니다. 800m를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8명의 영자들입니다. 춘철희 선수가 지금 2위와의 격차를 대략 한 6m 정도까지 벌리고 있고요. 그 차이가 계속해서 조금씩 그야말로 야금야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춘철희 선수예요.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29초 후반대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800m 턴 구간이 지금 57초 23의 기록인데 김준우 선수는 57초 18의 기록으로 점점 비슷한 선상에서 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스탄트 선수 지금 우레인에서 2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난 페루 대회 400m 자유형에서 은메달, 800m와 1500m 자유형에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자유형 중장거리에서는 이 선수가 계속해서 메달을 지난 대회에 땄었는데요. 현재는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격차는 줄여지지 않고 있고요. 선수 페이스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예. 저렇게 피치수를 빠르게 돌리면서 1500을 유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많은 훈련을 통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900m 턴을 했습니다. 턴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2위와의 격차를 지금 벌리고 있는 춘철희 선수입니다. 거의 이제는 10m 정도 차이가 스탄크 선수랑 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막판 스퍼트나 이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 이하로 만들어 놔야지 추격 가능권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900m 턴 구간 지금 오레인의 스탄쿠 선수가 9분 3초대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김준우 선수와 춘철희 선수는 8분 57초대로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면 우리나라의 김준 선수는 2위권과 1위권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두 경쟁을 하던 알바르크 선수는 지금 6위까지 쳐져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6레인에 있는 장잔쇼 선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가 이번 대회 800m 자유형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고요. 400m 개인우영에서는 은메달, 또 800m 개영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이번 대회 3개의 메달을 갖고 있는 장잔쇼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3위권 선수들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또 레이스를 펼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3위권 경쟁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정말 재밌는 그 요점이 될 것 같아요. 네. 1000m 지점 턴을 했을 때는 또 일본의 나카미츠 료 선수가 지금 3위로 올라왔고요. 현재까지도 3위의 기록을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춘철희 선수는 차이를 더더욱 만들어냅니다. 어느덧 스탄쿠 선수와의 차이가 14m 이상 지금 벌어졌습니다. 정말 페이스가 너무 좋습니다. 30초 지금 초반 페이스거든요.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1500m의 레이스인데요. 이제 1000m 이상 흘러갔습니다. 1100m를 향해서 계속해서 역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탄쿠 선수와 지금 3위권 선수들은 간격이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후반 페이스입니다. 이때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다시 또 한 번의 턴을 한 춘철희 선수가 이미 1100m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2위가 스탄쿠 선수인데 지금 2위 스탄쿠 선수와 3위권 선수들과는 이제는 한 4m, 5m 정도 차이가 조금 좁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옆에서 경쟁하던 선수가 가면서 물살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 스탄크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페이스가 조금씩 더 뒤로 밀리면서 3위권 선수들이 따라오는 거에 대한 압박도 또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미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의 툰첼리 선수입니다. 2위와 지금 거의 20m 차이가 나거든요. 네, 춘철희 선수 계속해서 30초 초반대, 30초 14의 구간 페이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요. 네. 한 번에 그런 페이스가 뒤로감이 없이 계속해서 일정한 페이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약간 격차를 좀 좁혔습니다. 스탄쿠 선수가 지금 하지만 18m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 한 구간 자체가 지금 50m인데 50m의 절반이 25m, 한 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지금 1200m 구간 11분 58초 46의 기록으로 턴을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김준우 선수는 12분 01초대로 턴을 했습니다. 예.
손차리가 계속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2위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장쇼 선수 지금 올라와 있고 2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스탄쿠 선수인데 그 자리가 좀 위태위태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지금 3위권 선수들이 정말 많이 따라왔고요. 지금 일본의 선수가 계속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본의 나카미치 류 그 선수가 지금 18살의 선수인데요. 지금 6레인의 중국 선수도 지금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지금 3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장장쇼 선수가 800m 자유형 동메달을 땄을 때도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툰첼리 선수 구간 페이스 31초대로 살짝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장장쇼 선수가 지금 2위까지 결국은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 정말 엄청난 심장을 탑재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200m 남은 그런 순간입니다. 예. 선수들이 코치진이 옆에서 계속해서 페이스를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렇게 페이스가 잠깐 떨어질 때는 간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데 저럴 때는 옆에 보이는 코치진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됩니다. 예. 중국의 장장쇼 선수가 지금 2위고요. 나카미치 료 선수가 3위입니다. 이미 툰첼리 선수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툰첼리 선수의 지금 이 조에서 금메달이 거의 확정되어 보이는데요. 네. 거의 15m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선수들이 좀 엇갈리게 되면 반대편 옆쪽에 있는 레인 선수들은 좀 물살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없나요? 오히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이렇게 앞으로 오는 교차되는 시점에서는요. 물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비슷한 선상에서 발 뒤에서 물살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레이스가 이제 중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툰첼리 선수가 선두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툰첼리 선수의 금메달이 굉장히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역시 우리에게 좀 관심사는 김준호 선수의 기록보다 다른 선수들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김준호 선수가 툰첼리 선수보다 선수와 한 2초가량 차이가 납니다. 네. 김준호 선수도 이 경기를 정말 옆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김준호 선수의 은메달이 확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툰첼리 선수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금메달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2관왕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튀르키예 선수 최초 주니어 선수권 두 개의 금메달을 보게 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툰첼리 선수가 금메달입니다. 14분 59초 8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툰첼리 선수입니다. 네, 이러면 김준우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준우 선수 2분 15분 01초 기록을 했는데요. 네. 지금 2위 선수로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15분 11초입니다. 네. 장잔쇼 선수가 2위이긴 했는데 은메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이 레이스에서 2위가 됐고요. 지금 3위로 터치를 했던 일본의 나카미치 료 선수. 툰첼리 선수는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5분 안쪽으로 끊었습니다. 정말 김준호 선수 대단한데요. 슬로우 해치에 배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의 기록을 30초를 줄인 선수입니다. 네. 이 1500m 같은 경우에는 이 출전권을 낼 때 최고 기록으로 따져서 슬로우 해치와 패스트 해치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때 기록은 슬로우 해치에 속해 있던 김준호 선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30초가량을 줄이면서 은메달까지 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슬로이스트 히트와 이제 패스트 히트 그러야말로 이제 빠른 조와 느린 조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이 저녁 세션에 경기를 하게 되고요. 이 선수들이 지금 보신 대로 8명이었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전에 경기를 치렀던 선수 그야말로 김준우 선수가 그 조에서 가장 좋았었어요. 성적이요. 맞습니다. 주니어 선수권에서는 장거리 1500m의 경우엔 타임 레이스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김준우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세계 주니어 선수권 역사상 두 번째 메달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양하자 선수의 동메달에 이어서 올해 김준우 선수의 은메달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최종 순위가 뜨겠죠. 김준우 선수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은메달을 차지하는 김준우 선수입니다. 3위 선수와는 10초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슬로이스트 히트에서 경기를 치르고 메달까지 거머쥐는 경우가 좀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30초를 줄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네. 장거리인 만큼 기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30초 줄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